일단은 홍구대 최호선 둘 다 테란전 잘하고 저그제 잘하는 선수. 맞습니다. 일단은 같은 팀이었거든요. 지금 경기가 첫 번째 경기 서킷 브레이커에서 바로 경기 첫 번째 준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기대돼요. 서킷 브레이커. 아 톤이 아니었네요.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아 네. 서킷도 되면 반반의 확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이봉규 선수가 투혼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맵 자체가 서킷 브레이커이기 때문에 이봉규 선수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최호선 선수도 뭐 운영을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최호선 선수도 괜찮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한시 진영의 이몽규 선수고요. 그렇죠. 한시 진영의 이몽규 선수고요. 일단은 지금 전적을 뽑았는데 이몽규 선수는 전적이 없습니다. 전적이 없어요. 공식적 전적이 없기 때문에 최호선 선수가 좀 약간 유리해 보이지만 최호선 선수가 어떤 전략을 준비했을지가 가장 이번 경기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최호선 선수를 일단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일단은 역대 일단은 테란 중에서 처음으로 스타리그 우승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스베노 스타리그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 최호선 선수는 가장 잘하는 메카닉적으로 하지 않고 바이오닉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 일단은 봉준이 방송을 안 키는 게 지금 우리 또 원래라면 이게 원래 한 번씩 키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측이랑 이제 홍주 측에서 일단은 그쪽에서 뭐 둘이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또 해설자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직원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스타리그에서는 여러분들 중요한 네. 거는 철구 형이 내 방송으로 맨날 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왜 철구 형 방송으로 키겠습니까 여러분들? 철구 형 인성 아시면서 그런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고 왜냐하면 또 아프리카 측에서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씨발 아 그러면 안 합니다. 저 제가 그런 이제 위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뭐 제 방송으로 키든 철구 형 방송으로 키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근데 제가 약속을 한 게 합시다. 뭐 어떤 거? 내일이나 오늘이나 네네. 우리 그때 도재 선수 나와서 진짜 흥행했지 않습니까? 예. 아 그거를 담아 봉준이 방송으로 내일이나 오늘 또 역대 게스트로 한번 하죠. 아 역대 게스트로? 역대 게스트. 응, 안 믿어? 아, 역대 게스트, 역대 게스트. 진짜 여러분들 역대 게스트. 오늘에도 되고 내일에도 되는데 일단은 그 선수 하는 선수에 일단은 시간을 좀 물어보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아, 일단은 뭐 이봉규 선수는 12 한마당을 지금 한 상태고. 최호선 선수는 배럭을 짓고 이제 원배럭 더블을 준비하려는 상태고요. 근데 만약에 예. 역대 게스트로 마지훈 진영수 나오면 역대 게스트 아닙니까? 아, 저희가 0점 없습니다. 아 아니죠. 스타만 금지됐지 방송 나오고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0점 없지 않습니까? 공식 방송이니까. 자 일단은 지금 많이 한 마디 뽑았어요. 원배럭 일단은 더블을 가져가고 있는 최호선이에요. 근데 이몽규도 쓰레처리 운영을 가져가고 있어요. 예. 자. 아니 근데 도재욱 선수가 김창희 선수랑 네. 그 주먹이 온다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주선 되나요? 아 한번 바로 하죠. 아 진짜입니까? 상금 100만원 찍고 스폰 들어왔잖아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그 뭐야 도재욱 선수가 김창희 선수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네. 꺼져라 씨발로바라고 아 진짜, 꺼져라 씨발로바 진짜 두 장 아니고 아 꺼져라 씨발로 근데 도재욱 인성이 그런 말을 듣기 드려야 됩니다. 꺼져라 씨발로바 그게 좋은 말이에요. 예? 내가 도재욱을 만나봤는데 그게 인성 쓰레기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일단은 무난하게 일단 적은 쓰레기 처리 운영 서킷 브레이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운영 15가스를 올리면서 쓰레기 처리 무탈 테크 드리냐 여기서 럴커를 설럭커를 갈 것이냐 거기서도 약간 조금 테란이 털에서 까느냐 마느냐 약간 그런 심리전이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원규 선수가 지금 서치가 안 됐기 때문에 상대가 메카닉인지 바이오닉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성큰 하나를 지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좀 약간 적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게 출발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불리하게 출발하지만 신경을 아예 안 쓰고 나는 드루만 지켰다. 그런 마인드도 있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 왜냐하면 최호선 선수가 메카닉을 자주 하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이몽규 선수가 그걸 염두하고 지금 성큰을 지었는데 오히려 바이오닉이기 때문에 이몽규 선수가 초반은 조금 약간 좀 안전하게 하는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히드라이스캔 지었어요. 이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히드라이스캔을 지었으면 만약에 테란이 터렛을 안 깔고 빠른 팩토리 올려가지고 마리메디가 압박을 나간다. 그러면 저가 진짜 불리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참이네. 진짜? 아 여러분들 민서들이 좀 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민서 씨는 좋은 남자 만나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아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설러크가 아니에요 지금. 한번 해코 줬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 LCB로 보고 나서 취소시켰어요. 제가 봤을 때는 히드랄리스크 덴을 지은 거는 심시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죠. 지금 심시티로 왜 지어요? 왜냐면 정찰이 안 됐기 때문에 벌처가 쌩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시티로 히드랄리스크 덴을 지은 거 같은데요. 그건 개소리고요. 자, 일단은 지금 두 배까지 올렸고요. 왜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그런지 마세요. 그분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산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다른 환자랑. 자, 아니, 일단 그분도 잘 살고 있어요, 다른 환자랑.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드립을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지금 쓰레처리 지금 뮤탈리스크를 가고 있는 이몽규 서킷 브레이커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단은 지금 저그가 대각이 안 나왔고 일단은 지금 가로가 나왔습니다. 최호선 선수가 지금 선앤배 4배럭 오 잠시만요 5배럭까지 지웠나요? 와 이거 이영호 선수가 가장 많이 했던 플레이인데 저건 터레신 것 같네요. 근데 또 이영호 나왔나요? 아, 이야 이거 이영호 선수가 가장 자주 했던 플레이거든요. 자, 일단은 5배럭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뭐냐, 무조건 네버 절대 산가스 볼트를 가져갈 때 피해를 주겠다. 그렇죠. 한 발 끝내버릴 수 있는 빌드예요. 잠시만요. 일단 여러분들 이거 공식 방송이기 때문에 채팅창 이러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도배하는 사람들은 다 강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공식 방송이기 때문에 예 채팅창 이러면 안 돼요. 좀 자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다 자제 좀 부탁 좀 드리고 다 강제 좀 해주세요, 도배하는 사람들. 자, 일단은 지금 마리맨이 나왔죠. 이몽규도 분명히 일단은 4배럭을 알고 있어요, 4배럭. 그렇죠. 근데 5배럭인 줄은 몰라요. 네, 맞죠. 이몽규 선수가 4배럭인 건 눈치를 챌 거예요. 근데 5배럭일 줄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이거 만약에 5배럭을 모른다, 그러면 한번 앞마당에 3성큰을 지워주게 되면, 이거는 5성까지 지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모르고, 지금 마리맨이 나가죠. 뮤탈이 마리맨이 끌려있을 때 5배럭인지 모르면, 한 방에 뚫릴 수 있어요. 그렇죠, 마리맨이 그렇죠, 양이 그렇죠. 다르거든요. 그렇죠. 달라요. 최호선 선수가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철거의 설위원 말대로 병력 많이 없다. 하지만 후속타가 많이 다르거든요, 5배럭은. 자, 일단은 지금 여기서 털을 깔아주고 있는데 이몽규의 가장 좋은 판단은 성큰 5성큰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요탈은 그냥 마리맨이 신경쓰지 말고 짤짤이로 열심히 갈가먹어 주기 가장 라이센스 플레이예요. 그렇죠. 3배럭이랑 4배럭이랑은 차원이 틀립니다, 5배럭은. 자, 이몽규 선수 자 뮤탈 봤어요. 자, 이러면은 뮤탈 한 두 부대 정도 되죠. 아니 마린이 두 부대 정도 되죠. 이러면은 대충 맞고 나가면은 3멀티 못 지킵니다, 이몽규 선수. 자, 일단은 하이브를 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몽규 저번에 한 번에 더 뽑았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무조건 마리맨이 나올 때 딥발러쉬를 무조건 시간 끌어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을 잘 벌어야 됩니다. 한방러쉬 굉장히 강력해요, 최우선 선수. 자, 일단은 지금 이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지금 입구 서킷 브레이크 입구가 좋습니다. 그렇죠. 저기 이몽규 이런 플레이 굉장히 잠시만요, 이몽규 이런 컨트롤이 집에서는 이런 컨트롤 굉장히 잘하거든요. 역시. 왜냐면 근데 얘는 경기장만 가면은 그 왠지 아십니까? 경기장에서는 방풀 안 와. 아니 이게 이몽규 선수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인데 집에서는 잘합니다. 근데 경기장 가면은 사람이 이상해져요. 아, 근데 중요한 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맨날 500억이기 때문에 저렇게 묘탈이 죽게 되면 이제 마리맨이 쭉쭉쭉 나갑니다. 그렇죠. 자, 나가야 될 곳이 두 곳이에요. 자, 이거 지나가마다 이거 시간 끌어야죠. 근데 시간은 못 끌고 이거 히드라 이거 지금 럴커 변태 못 되면 젖됩니다 이거. 그렇죠. 젖대요. 아, 야, 자기 입고 럭커 자야 이거 저글리 한 번에 뽑아주는 판단은 좋은데 이거 못 까먹어요. 못 까먹어요. 후속이랑 같이 하시면 안 되죠. 아, 못 잡아먹어요 이거. 아, 근데 시가 많이 걸려. 럴커 됐어요. 후속은 먹어주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마린이기 때문에 이거 설마 들어가는 판단. 이몽규! 아니, 이게 뭔가요? 에그를 입구에다가 두 개! 진짜! 쓰레기 같은 반단이에요! 이몽규 쓰레기에요! 진짜! 아니, 이몽규는 대회장 가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경기력이. 진짜로? 마치 그때 이제 김몽준과 이제 그 테란, 유영진과의 경기, 누구세요? 벌처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거의 그급입니다. 똑똑 누구세요? 마린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거의 그급입니다. 거의 쓰레기예요. 전방 세지 홍규 표정 보세요. 이 새끼들. 빡쳤습니다. 빡쳤어요. 왜냐면 집에서는 이런 플레이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경기장만 가면 애가 병신이 되거든요. 아, 병신 맞습니다. 이 새끼는 상병신이에요. 아니, 저거를 실수를 알아요.
아니 에그 두 개가 입구를 막았어야 되는데 왜 한 개를 막은 건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저기 보니까 통 같은 맵보다 더 입구가 약간 좀 넓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 지금 저글링 6개랑 지금 무슨 아 이거 들어가야죠. 아니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아 들어가 들어가서 와 최호선 세야죠. 최호선은 안 당합니다. 입구 제대로 막았어요. 자자자 저것도 막혀버리면 아, 이범규 선수 아 말이 한 말이 존나 못하네. 아 이범규 이런 역대급 쓰레기 같은 경기를 보여주나요. 아, 아 죄송합니다. 해설 중에 제가 개인사가 나왔는데 아 또 잠시만요. 이멀티는 꼭 지켜야 돼요. 일단은 지금 네. 중요한 게 그래도 이몽규가 그래도 그나마 유함이 되는 게 한 방 나올 때 무조건 디파 하나가 떴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운영이라도 갈 수도 있어. 근데 너무 좀 불리하긴 해요. 그래도 다행인 게 드랍십 이것만 좀 잡게 된다면 근데 스쿼트가 지금 띄워져 있어요. 네? 스쿼트가 띄워져 있죠. 그렇죠. 이거 10이면 무조건 봅니다. 하지만 경기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될지 몰라요. 자 이범규 반응 속도 봅니다. 이범규 반응 속도. 자 이범규 떨어지면 안 돼요. 이범규 반응. 이범규 반응. 이범규 오 반응 좋았어요. 이범규 아 매직 한 마리. 매직 한 마리. 어 잡았어요. 저 이거 블라인드 썼거든요. 블라인드 아 근데 럴커 3개예요. 와 이거 아. 최호선 선수가 블라인드 개발을 한 거는 블라인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블라인드를 걸리게 되면 거기 럴커의 눈이 바비가 됩니다. 그렇죠 공격이 안 돼요 블라인드가 걸리면. 하지만 아니 공격은 되고요. 공격은 되고 이제 시야만 이제 아 공격 돼요? 네. 아 죄송해요 네, 블라인드 자 이거 왜 들어가나요 최호선 이 역전의 비밀 어? 역전의 비밀 최호선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되죠. 이거 참 많이 꼬라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우선을 500으로 했거든요. 그만큼 부유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범규 선수가 오늘까지 갈렸고요 지금. 어떻게 3멀티는 먹게 됐어요? 이건 잠시만요. 네? 이거 한 방에 이거. 왜냐하면 최우선은 지금 5시를 깨가지고 무조건 이거 블라인드를 하고 약간 소매실을 보여주겠어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범규 선수가 저거 겹친 거 아닌가요? 이범규가 겹쳤죠. 아니 그 럴커를 겹친 거 아니에요? 겹쳤죠. 맞죠. 그러니까 이범규 아 그 최호선 선수가 좀 당황한 것 같은데 지금 최호선 선수는 가장 잘하는 레이트 메카닉 또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무조건 이범규가 지금 약간 와 이범규 많이 당해 이봐 저거는 여덟 마리를 꼬라봐 그리고 저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갈가먹고 디파이더를 잘 활용할 때입니다. 왜냐? 그렇죠. 그래도 아까 전에 80대 20에서 약간 그래 7대 30 많이 따라왔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사카스를 저가 빨리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테란이 미데나 멀티 이제 앞마당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미데나 멀티. 왜냐면 지금 저그랑 테란이 멀티수가 똑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세 번째 멀티 파괴가 됐는데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경기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 홍구 선수도 알아요. 내가 지금 사카스를 빨리 못 가게 되면 내가 불리하다. 그래서 지금 억지로 지금 디팔로 써가지고 앞마당을 지금 7, 8멀티 앞마당을 가져가겠다는 플레이거든요. 자 최우선 선수 완벽한 한 방인데 이것만 이몽규 선수가 좀 막아나게 된다면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지금 이거 내가 볼 때는 레미안 맞네요. 자 일단 그럼 앞마당 지금 3명 멀티 지금 지어졌어요. 테란이요. 그렇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 드랍십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드랍십에 휘둘리면 안 되고 레이트 메카닉도 이몽규 선수가 굉장히 잘 잡고 와 대단하다. 깔끔하게 그렇죠. 근데 사베까지 줄여주면 이거 저거한테 기세 올라요. 그렇죠. 사베를 줄여줘야 되는데 자 이거 넓고 빠르고 다 되면 이몽규 잠시만 이거 한번 빨리 들어가야죠. 빨리 럴커 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번째 멀티 지켜야 돼. 이거 못 지키면은 역전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범규가 많이 따라왔어요. 그렇죠. 이범규 많이 따라왔어요. 역시 이범규 선수가 디파일러가 뜨고서 이거 파베까지 있어. 파베까지. 설마 이거 뚫으려는 생각은 아니겠죠? 왜냐 파베. 자. 최우선 이걸 들어가면은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 왜냐 럴커 추가 들어와요. 이건 좀 무리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빼줘야죠. 원래 이러면서 자 피라보라. 개새끼야. 자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 마리미덱 한 방에 다 쌓아먹게 되면 바로 이제 이몽규예요. 이몽규의 나날이에요. 야 이몽규 잘 따라오는데요. 그래도 예. 지금 테란이 잘한 분이 뭐냐면 사베를 무조건 살리면서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 그렇죠. 이몽규의 목적은 뭐냐 마리메디보다 사베를 줄여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최우선 선수가 조금 약간 후반이 걱정되는 게 원래 이 레이트 메카닉은 타 스타팅 멀티를 빨리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닌데요?
자, 일단은 그렇죠. 지금 봉준희 선수의 말에 일리가 드럽겠네요. 자, 일단은 지금 레이트백 칸이 바로 아주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고 있어요. 자, 최우선은 뭐냐? 마인을 깔아주면서 매고 장악해야 되고, 그 이제 반면에 이몽규 선수는 마인을 잘 제거해주면서 이제부터 멀티를 하나하나, 지금 울트라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마인을 제거해서 맵을 지금 점령을 해야 됩니다. 저거가 점령을 해야 돼요. 자, 피나보라. 그렇죠, 마린 매드가 무조건 줄여줘야 돼요. 자, 마린 매드 줄여주려 하고 있죠. 저리만 가면 줄여. 자, 사베 이게 괴롭습니다. 사베 때문에 럴크가 죽게 되면 또 어? 럴크를 뽑아야 돼요. 자, 근데 디파일러 지금 없어요. 자, 있어요 한 마리. 자, 일단은 자, 그러면서 자, 이거 피나보라 정통, 피나보라 정통 가야 돼요. 자, 피나보라 정통 가야 돼요. 이러면서 그렇죠, 아까 김봉준 선생 말이 정답입니다. 원래 7시 몰트를 가야 되는데 5시 몰트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원래라면은 레이트 메카닉이 가장 좋은 점이 타스타팅 멀티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봉규 선수가 7시를 가져갔으니까 5시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 이거 대박! 피나보라 대박이었는데 그 전에 죽어버렸어요. 너무 아쉽네요. 어, 자, 울트라 빨라요. 큰형님 뜹니다. 큰형님 뜹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부유한 상태에서 울트라가 아니라 억지로 나는 빨리 가겠다. 억지로 지금 울트라를 빨리 가는 거예요. 어, 자, 피나무라. 아, 피나무라. 그리고 좋죠. 그래서 이런 거 벌처에 안 당하게. 자, 앞마당! 앞마당! 일곱 잔마당! 일곱 잔마당! 뭐하나요? 일곱 잔마당! 아, 이거 옵저버를! 일곱 잔마당! 이거 잡아라 개새끼야! 이거 잡아라! 운영자일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자, 이거 들어가요. 어, 자, 들어가세요. 봉규 빨리. 피나보라! 이때 피가 들어가야 돼요. 이때 피가 들어가야 돼요. 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자, 지금 이봉규 그래도 많이 따라왔는데 최우선이 멀티지 존나 쩔어요. 지금 5시 멀티 먹고 있고 9시 멀티 먹고 있고요. 마이메스라고 사베 컨트롤까지 지금 멀티지. 와, 이거 대박인데 이몽규 광달하나요? 근데 이몽규 선수가 초반에 불리했던 것 치고는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진짜. 아, 근데 솔직히 이번 조가 진짜 죽음의 조긴 해요. 이몽규에다가 김윤중에다가 우승자 최우선에다가 한 명은 진영아. 그렇죠. 스타리그 준우승 진영아까지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조에서 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진짜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오늘 전방 세지 면상을 보니까 일단 이몽규 광달입니다. 이 새끼 면상은 방송 불가 면상입니다. 지금 보세요. 거의 그냥 키바 포로키만 아니면 종폭입니다. 아니 근데 이몽규 선수가 초반에는 굉장히 긴장한 모습. 사베! 이거 피! 피! 사베다가! 사베다가! 아우 죄송합니다. 이거 저글링으로 한번 먹어줘야죠. 저글링. 지금 이몽규는 지금 5시를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몽규는 5시를 빨리 뚫어야 돼요. 근데 지금 왜 못 가느냐? 바로 앞마당. 지금 본진 앞마당 앞에 입구 위에다가 어? 탱크. 설마? 이거 역무탈. 역무탈? 이거는 역무탈이 아니라 우와! 베스를 줄여줄 거예요. 자, 이거 밤에 다 죽이죠. 자, 밤에 다 죽이죠. 자, 밤에 다 죽이죠. 이거 가야죠. 가야죠, 이봉규! 이봉규! 오, 이봉규 뭐 하나요? 이봉규 럴크 없어요. 진짜 푸푸전 할 때 보자. 자, 여러분, 제가 테란 대표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잘 못 보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 이봉규도 빨리 지금 나가요. 지금 판단을 해야 돼요. 김병훈처럼 드랍을 빨리 가서 난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글링으로 빨리 지금 마이메스를 주면서 빨리 센터를 지금 저글링 럴커 디파일러 장악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울트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센터에 마린메리 그 다음에 마인이 깔려있어가지고 지금 울트라가 나와봤자 지금 못 나가요. 어, 근데 이봉규 선수가 지금 네 번째 멀티는 잘 가져가는데. 자, 그렇죠. 울트라 먼저 들이대면서 싸움을 다 잡아야 돼요 지금요. 자, 다 잡아야 됩니다. 자, 다 잡아야 돼요. 울트라 가죠. 자, 이몽규 많이 따라왔어요. 오? 지금 바로 타면 울트라. 자, 무탈, 마타, 홍탈. 자, 홍탈. 지금 싸움을 다 잡아준 개인입니다. 자, 어떻게든 탈신음만 마비시키게 되면 이몽규가 멀티 미네랄 가면서 할만해요. 그렇죠, 울트라 나왔어요. 이몽규 역대급 경기력인데요. 5시가 씨발 말라 비틀어지고 그렇게 불렸는데 지금 많이 따라왔어요. 자, 이거 지금 근데 사베를 못 들은 중에 가자. 자, 있어가십시오. 아, 됐습니다. 너 혼자 해요 그냥. 자, 일단은 지금 다시 아마다 팩토리 지어지기 시스템과 모이기 전에 지금 빨리 뚫어야 돼요. 이몽규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아웃시를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아웃시가 모르고 다섯시도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몰라. 와, 최우선 멀텔 보세요. 이게 테라리 손이 많이 가는 짓입니다. 이게 테라리 손이 존나 많이 가요. 근데 지금 이거, 아, 근데 이 울트라 꼬라박는 거 너무 안 좋습니다. 김웅준입니까? 자, 이러면서 탱크 또 진출하죠. 왜냐, 2업입니다. 2업.
이거 울트라는 문적을 내는 거. 자자자 울트라. 한 방 맞아. 이거 한 방 대 한 방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거 디팔로 있어요. 디팔로 무조건 있어야죠. 자자자. 디팔로. 무탈. 무탈 가면서 싸움에 잡아줘. 아이고 디팔로가 없죠. 이거 디팔로 있어야 되는데. 이거 디팔로 없이 싸우면은 결국 공장이 부인을 뽑니다. 자 이거 지금 이몽규 지금 물량 많은데 이거 센터 점령할 수 있겠는데. 자자자 들어갑니다. 싸면 오 이몽규. 야 이몽규 경기력도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5시가 한 방에 산가스가 망한 조우가 맞나요? 그렇죠. 이러면은 자 이거 자자자자자 9시까지 밀게 되면 이몽규 선수 역전의 기회 나오거든요. 오, 미쳤어요 이몽규. 이몽규 오늘 경기력 굉장히 좋은데요. 자 근데 탱커 2업이라 가지고 추가 다 5개 뒤에 있으면 이거 막힙니다. 중요한 게 이러면서 멀티를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이러면서 이몽규 선수가 멀티를 가져가야 되는데 미네라 멀티보다는 가스 멀티를 가져가야 되는데 저거는 무조건 기동력을 이용해야 돼요. 왜냐면 메카닉 같은 경우에는 체제 자체가 이제 느리기 때문에 무조건 기동력 싸움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난전하면서 다시 드랍하고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오버로드 소울도 안 돼 있어요. 아니 그걸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못하나요 레이트 메카닉. 그래 나도 달렸어요. 자 일단은 그러면서 탱크 자 이런 거 좋아요. 이몽규 9시까지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한시지는 미네랄 먹지 먹었어요. 그렇죠. 이거 탱크 이렇게 손해보고 최우선 선수가 좀 약간 무게의 중심을 잃었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레이트 메카닉이 넘어가고 나서부터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몽규는 탱크 이렇게 하나하나 줄일 자자 마인드바까지 면상 대박입니다. 그렇죠. 아, 역시 면상이 대박이네요. 자 이러면서 지금 최우선도 이제 못 나올 거예요. 왜냐 센터를 이제 무조건 저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 다음 시즌이 뭡니까? 지금 본진의 지금 주 팩토리가 있는 지역이 11시예요. 그렇죠. 5시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거 드랍이나 아니면 그냥 기어서 가는 울트라 저글링 디팔로로 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몽규는 5시만 제거하게 되면 테란이 못 이겨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철구의 설련이 말한 대로 기동력이 굉장히 저그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동력은 테란은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탱크가 많이 없어요 지금. 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죠 경기가? 갑자기 경기가 이렇게 됐는데 이몽규 선수가 운영을 잘한 자 이러면서 와 썸카대기 와 썸쿠도 굉장히 좋고 이몽규 선수 이거 굉장히 유리해졌는데요 지금. 잠시만요 갑자기 잠시 이러면서 6시 멀티까지 이봉규 선수 디파일러 보세요. 디파일러를 7개까지 뽑는 이유는 디파일러를 굉장히 잘 쓴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디파일러를 7개까지 다 뽑은 거거든요. 아니요. 자 일단은 자 그러면 다이친이요. 다이친이요 이거 탱크 말해 무조건 이제 체조도 안 나오고 뻥이려 그럴 겁니다. 3업 만들어준 다음에 3업을 만들어준 다음에 천천히 아 이거 버글리 아 이거 이봉규 아 와, 이봉규 위까지 좀비는 미쳤는데요? 아 그러게요. 이몽규 선수가 초반에는 실수한 게 눈에 보였는데 후반에 가면 갈수록 긴장이 풀리면서 굉장히 잘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몽규도 지금 저글링 오크레이드가 야 두룬도 쫙쫙 뽑아주고요. 이거 중요한 게 이제 70대 30으로 저그가 유리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그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이거 계속 쏟아부으면은 테란이 휘청휘청 거리거든요. 이몽규가 잘하는 점이 일단은 테란 같은 경우가 탱크가 모이기 전에 모이기 전에 일단은 지금 소모를 계속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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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탱크가 쌓여야지만 그게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데미지가 더 파괴 효과가 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쌓이기 전에 시간을 안 줬어요 이몽규가요. 그렇죠. 레이트 메카닉은 와 이거 안 닿는 다이오로 가스 이거 손 많이 가는 판단 와 이거 손 많이 가는데 이런 거까지 신경 써주면서 가스까지 왜냐면 지금 미네랄 멀티 지금 가스가 부족해. 왜냐면 지금 이제 11시 앞마당이랑 본진은 가스가 이제 말랐기 때문에 이제 지금 5시랑 다시 앞마당밖에 가스 믿을 게 없거든요. 왜냐면 탱크 뽑아주면 가스가 그렇죠. 근데 이몽규 선수도 지금 드랍을 하면서 좀 양동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멀티만 먹다가는 또 레이트 메카닉 사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 나오고요. 자 이러면서 자 일단은 지금 이몽규 왜냐면 지금 3시 멀티 6시 멀티까지 먹어줬어요. 지금 미네랄은 흘러넘쳐요. 왜냐면 미네랄 멀티를 지금 먹었기 때문에 지금 미네랄은 흘러넘쳐요. 자 중요한 것은 일단은 무조건 최우선은 센터가 마인으로 도배가 되면서 마인으로 잡아야 됩니다. 3업 4기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보죠. 아 울트라 저글링 이몽규도 지금 가스가 많이 없는 게 왜냐면 아까 초반에 약간 중반쯤에 5시 한가스가 그냥 무자비한 그냥 폭격이 당했어요. 폭격이요? 예. 왜요? 아니 폭격이란 단어를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봐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자 이러면서 골리앗 지금 나오고 지금 나가죠. 왜냐면 지금 안 나오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최우선은 왜냐 저거한테 3시버트를 줘도 9시버트를 줄 수 있어요. 지금 나는 판단은 진짜 나이스. 왜냐면 마인을 받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적어도 못 들이대요. 그렇죠. 자 최우선 선수가 모인 탱크가 얼마인지가 아 근데 탱크가 많이 없는데 이걸로 병력 나가면 탱크가 많 아니 탱크가 많고요 아니 다 철학시고요 자 탱크가 존나 많은 겁니다 왜냐 3업이기 때문에 울타라가 많이 없어요 지금 다음에 탱크가 진짜 많은 거예요 지금 마인만 잘 매설되면 이건 함부로 저가 못 들이댑니다 싸락주고요 자 이러면서 자 마인을 다 쓴 벌처럼 무조건 이제 세시머스 이런 데다가 드론이나 바꿔주는가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꼬라박게 되면 안 돼요 자 이거 그러니까 센터로 가는데 이거 지금 3억 대란 오 이거 쉬는분들 왜 풀었나요? 자 이거 센터로 무조건 지금 최우선을 이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최우선 선수가 병력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레이트 메카닉 자체는 200이 찼을 때가 가장 무서운 건데 200이 병력 많고요 자 이러면서 자 최우선이 왜 중앙을 잡겠습니까? 아우씨 들어가요 들어가요 근데 이거 이목이 안 좋은 판단 아우 좋은 판단이에요 자 와 보세요 왜냐면 최우선 선수가 이 병력으로 나왔으면 절대 안 됐거든요 왜냐면 울트라에 싸잡아 먹히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자 일단은 지금 아이고 지금 최우선 지금 노무블 어떻게 이런 경기를 와 이몽규 선수가 초반에 상가스 못 지킨 거 빼고는 완벽한 경기를 근데 최우선은 무조건 지금 여기 자리를 약간 좀 아웃이 지는 그 옆에는 아니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게 아웃이 멀테라로 가져가야지 자원이 있습니다 근데 아웃이 라인을 못 지키게 되면 아웃이 더 들어가게 되면 테람 자원을 가져갈 때가 없어요 저 5시 있는데요? 아 이거 5시 있는데요? 5시는 왜 없죠 왜냐면 지금 11시 앞마당이나 본진이 말랐습니다 그렇게 돼서 자자 네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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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잠시 탱크 그냥 나가요 어이구 와. 이렇게 왜냐면 탱크가 이제 CG모드 된 상태에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CG모드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거는 존망입니다 최우선 아니 최우선 선수가 계속 소수의 병력으로 움직이는데 레이트 메카닉은 단단한 게 레이트 메카닉인데 소수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게 서킷 브레이커 같은 맵은 멀티가 굉장히 많은 맵이에요 근데 일단은 어떻게든 테라는 12시 멀티를 가져갈 거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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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봉규 센스 굉장히 좋은데 이러면서 마인데라 이야 이봉규 표정 보세요 폈습니다 이거 이봉규 선수가 이 경기 잡을 것 같은데요 와 이거를 역전하네요 와 이봉규 이걸 역전하면은 진짜 강탈구라는 별명 없어질 것 같은데요 경기력이 너무 좋아요 진짜 아니 이런 경 와 이런 경기력을 보여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최고 해설위원도 생각했듯이 세 번째 마티 깨졌을 때 그냥 질 줄 알았잖아요 아니요? 자 일단은 지금 이거 와 이봉이 밀친 경기력인데요 이거를 5시에 그냥 무난하게 맞게 4배까지 무난하게 뚫린 저거가 맞습니까? 와 이거 대박이에요 일단은 테라는 무조건 아웃이 지녀 여기 옆라인은 무조건 먹어야 되고 테라는 뚫어야 되고 지금 테라는 지금 저그는 뚫는 게 아니라 소모전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그는 소모전만 해줘도 완전 지금 자원을 다 먹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무조건 저가 유리한 싸움이죠 오히려면 소모하고 오히려면 소모하고 와 이거 지금 지리는데 경기력 지금 이몽규 선수가 지금 정신없이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러면은 테란 정말 제풀에 쓰러지죠 지금 미네랄 멀티도 이렇게 못 지키거든요 아 이렇게 쓰리되게 되면 아 지금 최우선 선수가 물량을 모을 수가 없어요 이봉규 선수가 소모전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서 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글링 와 이렇게 또 CG모드 안 한 상태에서 드리면 안 되고 라인을 잡고 마인을 빨리 박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와 12시 멀티까지 이봉규 선수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생각할 겁니다 어떤 세레모니를 할지 그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말하고요 자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게 자 이런 플레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난전이라 해줘야지 자리를 잡고 시간을 끌어주시는데 이게 너무 늦게 나왔어요 드랍 벌처를 하든지 아니면 벌처 마인 다 박은 걸로 드론을 잡으러 가든지 이게 좀 더 빨리 나왔어야지 저가 볼 때 약간 공격적인 그런 이제 그런 걸 못했을 텐데 너무 늦게 나왔어요 오늘 왜 이렇게 안 보여줘 자 아 죄송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최우선도 지금 탱크가 많아요 근데 이봉규도 너무 꼬라박았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봉규 선수가 좀 약간 아쉬운 게
그 김명훈 선수 같은 플레이어를 보면은 테란전 레이트 메카닉 잡을 때 드랍 같은 게 굉장히 잘하거든요. 드랍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드랍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테란 지금 본진 보시면 털에 잘 눌러져 있어요. 어? 이거? 아 이거 근데 근데 이몽규 병력이 없어요. 잠시만요. 이거 이몽규 신나다가 또 역전당하는 상황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여기 아 최우선 빨리 CG 모드를 했어요. 아 여기 이거 안 돼. 시즈 모드가 안 돼. 탱크로 안 됩니다. 아 이거 지금 최우선 선수가 계속 너무 전투를 못 해주고 있어요. 이거 또 싸잡아먹히죠. 시즈 모드를 미리 좀. 아 이거 최우선. 와 이거 이몽규 선수가 물량이 와 실수 없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 최우선 선수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오른쪽에도 울트라 오고요. 이거 싸먹히고요. 와 이러면 또 아웃이 또 그렇죠. 포기해야 되죠. 근데 지금 최우선 선수도 지금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5시 멀티를 다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기 못하는 건데 설마 저거 해철인가요? 설마 이몽규 어디요? 설마 어디요? 어디요? 설마 이몽규 인성 보여주나요?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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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시벌라. 자 이몽규 인성. 그냥 왔고요. 아. 자 이러면서 몰라! 이거 본진 삼종이가 망하게 되면 이제 라인이 다 무너집니다. 아니 여기 멀티 못 지키면은 최호 선수가 미래가 없거든요. 자 근데 여기 멀티는 지키는 건 좋은데 이몽규 선수는 여기 멀티 주고 다 먹으면 되거든요. 아 이거 6치로 탱크 라인 구축했는데 중요한 건 근데 탱크 똥 많아요? 아니죠. 이거 중요한 게 지금 저가 지금 내가 볼 때 자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거는 자원이 많죠. 3시 멀티 미드나 멀티 지금 이제 12시 멀티 근데 막았어. 이거 몰라. 잠시만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효율적인 전투 시즈 모드가 돼야 되는데 이거 갑자기 또 이몽규 선수. 자 이거 6시 멀티 지금 날라간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은 저그 입장에서도 가스가 조금 후달리게 되죠. 왜냐면 울타라를 굉장히 많이 뽑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지금 준비합니다. 지금 여기서 최우선은 무조건 12시 아 근데 지금 이몽규 선수가 판단을 내린 것 같네요. 본진만 밀면은 팩토리 다 장악하게 되니까 병력이 안 나오거든요. 자 총 공세랍니다 지금. 엄덕에서 막아야 돼요. 엄덕에서 막아야 돼요. 아 이거 디파일러 하나 먹으면 이거 뭐 무방할 것 같은데요. 아 공략 많은데요 이거. 본진 돌리면 이거 답이 없습니다. 팩토리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뭐 서플라이 디판 해가지고 스타포트까지 여기 다 있거든요. 자네 디파일러 쓰리 와 이거 잠시만요. 이거 본진 아 쏟았어요. 쏟았어요. 이거는 지지죠. 본진 뚫렸어요. 페인 나오면서 이거는 여기 안 밀어도 본진만 밀어도 되거든요. 이몽규 선수는 와 여기까지 이몽규 선수가 저걸 와 젠드를 붙었어요. 와 이몽규 오늘 경기력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역전한다는 마치야지. 이야 이몽규 세리머니 와 이몽규 굉장히 와 내가 빠졌다. 내가 이몽규다. 내가 이몽규다. 이발 하나요 세리머니. 쇼맨십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의 무기 아니겠습니까. 아 맞죠. 얼굴이 쇼맨십입니다. 얼굴이 쇼맨십이기 때문에 하나요 세리머니. 와 나였으면 저 물병 바로 변상이 될 줄 알았어. 어디 들어가가지고 야 12번을만 전달 못 하나 보면 바로 저 물 바로 변상이 됩니다. 그나마 그래야지 시청자들이 보는 맛이 있잖아. 역시 포토마 그게 바로 세레모니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 새끼는 찬물을 맞고 정신을 깨야 됩니다. 정신이 없어요 최우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패자조로 지금 최우선이 갔고요. 와 여러분들 후반에 못 보신 분들은 진짜 역대 경기라는 게 뭐냐면 최우선을 5배우로 했는데 타즈니 진영 저우가 바로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럴커 입구에 잘못 이제 럴커를 견제해가지고 그냥 쑥 들어왔어요. 럴커 다 죽고 앞마다 안 죽고 한가스 멀티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역전을 했어요. 진영아 일단 선수도 김문규랑 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떠한 선수입니까? 진영아 선수는 솔직히 말해서 연습량은 별로 안 되지만 재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능. 예. 스타는 저는 99%의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능. 예. 재능으로 게임을 하는 선수거든요. 혹시 당신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재능이 없죠. 그런 당신은 재능이 없는 저한테 처발렸나요? 어제 졌잖아요. 어제는 방풀빨이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승자와 이제 이몽규랑 하는데 만약 김윤준 선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렇죠.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돈의 노예들의 경기. 임원규는 별풍선을 이제 할당량이 안 나오면 방종을 안 하는 선수. 또 이제 김윤종은 별풍선이 걸리면 진짜 뭐 진짜 가족도 눈 안 보입니다. 아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별풍선의 노예들. 그 진짜 돈의 경기, 돈이 걸린 경기는 보지 마세요. 임원규 방금 봤습니까? 아, 그렇죠. 오, 5시 번째 산가스가 망했는데도 이 악물고 했어요. 왜냐, 상금이 3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또 반트 스타리그가 좋은 점이 이 예전에 우리가 했던 템트 스타리그랑 비슷해요. 왜냐면, 우승 상금이 3천만 원인데, 준우승이 500만 원이에요. 크, 작년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왜냐면, 우승자만 기억을 해요. 누가 그렇죠. 준우승자를 기억을 하겠습니까? 아, 근데 이게 좀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좀 약간 시간대가 좀, 좀 더 저녁때였다면 어땠을까? 그렇죠, 그렇죠. 한 그렇죠. 10시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시간대였으면 정말 괜찮았을 텐데. 그리고 약간 개인적인 해설자의 입장으로 정말 좀 그런 아이고 딸근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구에서 딸이고 오프닝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아유, 오프닝. 야! 잔악계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과 이제 아이고 만났어요. 에버스타리그 준우승자. 야, 아이고 만났어요. 아,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예, 그러게. 아니 근데 김윤중 선수가 키가 165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로이조 BJ보다 더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에 또 엄청 또 예쁘게 감사드립니다. 야, 김윤중 선수입니다. 자, 김윤중. 오, 이거 지금 김윤중 보세요. 그렇죠. 김윤종 선수가 뭐 솔직히 말해서 커리어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커리어가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아니죠. 지금 위메프 공클리지 4강에다가 스타리그 지금 16강까지 올라갔어요. 8강 4강 커리어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커리어가 뭐 나쁘진 않은데 왜냐면 진영아 선수 커리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과연 거죠. 진영아의 커리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떨까요? 진영아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름 있는 선수지 않아요? CJ에서. 아, CJ는 좀 응급하면 안 되나? 왜? 뭐지? 그럼 또 이제 마지막 나오기 때문에 아시는 건가요? 자, 자, 많으니, 지금. 자, 일단은. 자, 아, 네, 진영아. 와! 에버스타리그 준우승, 대한항공스타리그 8강. 그리고 다 8강인데, 중요한 거는 픽스, 9차, 소닉스타리그 3위까지야. 굉장히 커리어가 좋은 프로토스입니다. 커리어만 봤을 때는 김태경, 송병구 다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죠. 김태경, 송병구, 오재웅 아니겠습니까? 왜냐, 나를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진영아 지금 약간 지금 보세요. 간지나는 척하고 있어요. 김윤중은 내 눈에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김윤중 선수가 또 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별명이 있는 게 자본이 나온 괴물이거든요. 돈이 걸려있는 게임은 절대 안 집니다. 하지만 김윤중 선수는 제가 예선에서 만나봤는데 한 판만 이기자는 마인드였어요. 왜냐? 한 판 이기면 또 풍선이 또 오지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아, 일단 김윤중은 항상 얼굴을 보면 점이 굉장히 섹시해요. 점이 이제 그러면 삼각형으로 이제 딱 있고 이쪽. 나랑 항상 이제 윤중이를 보면서 점은 진짜 섹시하나. 점이 그렇죠. 진짜 굉장히 많아요. 혹시 김윤중 선수 알몸 보셨나요? 김윤중 알몸 거의 김봉준 이제 그 밑에 아까 좀 허벅지 위 그 약간 크기랑 똑같아요. 김봉준이 3cm라는 선이 아니 그런 거 말고 이제 김윤중 선수가 여기 점 있는 거 같아요. 좀 더 큰 점이 있는 거 여기다가 점 있나요? 여기도 점 여기 점 있는 사람은 그게 장나요? 아니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아, 아닙니다. 자, 일단은 지금 경기 시작됩니다. 서킷 브레이커예요.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진영아가 나왔습니다. 진영아. 그렇죠. 일단은 진영아 선수 에버스타리그 준우승 이영호 선수에게 굉장히 아쉽게 졌거든요. 이영호 선수에게 굉장히 아쉽게 진 진영아 선수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김윤중 선수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김윤중 선수가 지금 몇 시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갑자기 생각해봤는데 메시 대 메시 누가 메시?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자막으로 좀 띄워줘야 되는데. 아예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진영아 선수가 일단 11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김윤준 선수가 1시입니다. 예. 자, 일단 대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또 프로토스 유저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자 그러면서 자 일단은 그러면서 일단은 여기서 자 중요합니다. 서치를 가는 투수냐
서치를 안 가고 좀 잼은 돕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김윤종 선수가 공식전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은 56.8%입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 더 해설을 잘하나 이번 판에 여러분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냉철하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말 끊지 말고 진짜 이거 이번에는 냉철하게 진짜 해설대 해설을 붙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누가 더 여러분들의 귀를 진짜로 현혹시켰냐.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세요. 본방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누가 해설을 잘하나. 자 먼저 해서 일단은 김윤종 선수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공식전 승률이 56.8%입니다 뭐 42승 32패인데 근데 진영호 선수가 좀 약간 아쉬운 점이 프로토스전이 49.4%거든요. 아~ 50% 승률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영호 선수가 약간 좀 불리해 보이기는 하지만 또 진영호 선수가 포프전은 또 굉장히 변수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를 잘하기 때문에 진영호 선수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자 생각합니다. 일단 근데 김윤주 대가 서치 문제 보냅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진영아 선수는 서치를 안 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빌드테크트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가는 주 진영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진영아는 드라 서치를 할 거예요. 드라 서치 무조건 드라 서치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코어 서치 코어를 짓고 이제 프로브를 서치를 가는 거고 드라 서치는 하지를 않아요. 자 근데 코어 짓고 서치를 안 갔죠. 자 일단은 자 대각 간 다음에 바로 11시로 이제 갈 거죠. 왜냐 11시로 무조건 갑니다. 일단은 김윤 선수는 여기서 판단해야 될게 서치가 일단은 먼저 되기 때문에 빌드를 맞춰볼 수 있어요. 맞춰갈 수 있어요. 진영아 선수는 지금 원질럿은 찍은 상태인데 이 원질럿으로 서치를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100%입니다 이거 틀리면 저는 이거 계란 바로 한판 먹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질럿이 나오냐 안 나오냐. 자 질럿이 나오냐 안 나오냐. 자 일단은 지금 여기서 빌드를 먼저 보는 쪽은 김윤중이에요. 빌드를 먼저 보는 쪽은 김윤중. 자, 서치 나왔죠? 서치 안 가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프로브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서치를 안 가는 거죠. 자, 일단은 노서치입니다. 진영아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대 빌드를 못 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다크템포를 가나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웃저버를 먼저 뽑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일단 김윤중은 상대를 빌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찔 수도 있어요. 상대 빌드 맞춰가면.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서치 안 가죠. 서치 안 가고 있고요. 자 일단 드라가 나오면 바로 서치를 가겠죠. 열심히. 근데 이거를 상대 진영아가 지금 바로 서치 프로브 타이밍을 보고 원래 잘 예상을 하는데 몇시인지. 근데 이거는 투게이트를 간 이유가 이제 똑같은 빌드이기 때문에 투게이트를 가는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영아 선수가 만약에 로보틱스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앞마당을 빨리 가져가는 플레이를 해주면은 김윤 선수가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진영아는 무조건 로보틱스죠. 무조건 로보틱스예요. 무조건 로보틱스고 김윤종은 절대로 프로브 서치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안 돼요. 왜냐 앞마당을 보게 되면 빌드를 약간 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로보틱스를 가면서 3게이트를 올리는 빌드도 있고 바로 이제 셔틀 리버로 동반하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3게이트를 올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보거든요. 자 일단은 3게이트가 아니라 2게이트 하면서 더블이죠. 무조건 3게이트예요. 2게이트 하면서 더블이죠. 땡꼬 내기 할래요? 자 2게이트 하면서 더블이고요. 3게이트예요. 자 일단은 지금 부하처 드라 서치가 하고 있죠. 자 일단 무조건 드라 서치고요. 진영아는요 드라 서치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빌드를 보면 상대 드라 숫자를 보면서 약간 예측을 할 수도 있고 3게이트 맞고요. 자 안돼. 아니 진영아 선수가 3게이트라고. 자 로보틱스를 올리면서 이렇게 3게이트로 올라가는 이유는 모든 빌드를 다 방어하면서 안전하게 가겠다는 그런 빌드거든요. 이게 옵저버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상대가 좀 앞마당을 먹었다. 자 이거! 자 이거! 이거 잡힐 수 있어요. 컨트롤 이제부터 잘해야 돼요. 드라곤 한 개 한 개가 소중합니다. 왜냐? 지금 일단 2게이트를 빨리 올리는 쪽은 지금 김윤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입구가 잡히게 되면 이거 진짜 힘들어요 지금. 김윤중 선수가 지금 2게이트를 빨리 올렸기 때문에 진영아 선수가 3게이트 나오기 전에 물량으로 입구를 잡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진영아는 드라곤 네 개인데 일단은 질럿이 한 개 더 많은 쪽 드라곤 숫자는 똑같지만 자 드라곤 숫자 한 개의 차이 나거든요. 이거 컨트롤 싸움인데 진영아 선수도 컨트롤 좋아요. 자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렇게 맞아. 돌아가면은 3게이트에서 나오는 드라곤 3개 때문에 이거 막히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추가타로 드라곤 2개가 더 자자자 싸우거든요. 자자 싸우 자 이거 컨트롤 싸움인데 푸포전은 이렇게 컨트롤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면서 옵저버를 간다는 거는 양선수 다 옵저버를 가거든요. 안전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일단 진영아는 입구가 안 잡히려고 지금 앞마당에서 막아주려고 하는 거고 김윤준도 이거 잡으려고 김윤준 이거 6드라곤 때 들어가는데 이거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드라곤 두 개 더 나와. 똑같아. 자, 아닙니다. 이거 왜냐면 진영아 하나 더 많아요. 자, 이거 컨트롤 하고 있는
빼야죠. 아, 진영아 선수 빼야 됩니다. 잘 빼야 돼요. 이거 진영아 선수가 지금 오 이거 끼기면 안 돼요. 하자. 와 이렇게 되면은 드라곤 3개에 더 추가됐을 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지금 드라곤 한 개가 이렇고 지금 김준종은 무조건 빼야 됩니다. 왜냐 지금 너무 진영하고 이제 싸우고 있었어요. 추가 턴을 이제 뽑히면 먼저 이제 협동이 되는 쪽은 진영아예요. 그렇죠. 지금 김준종 선수가 싸웠을 때 아 이거 로보틱스 3게이트구나 예측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입구에서 막아버리면은 아 이길 수가 없어요. 김윤준도 차라리 입구에서 막았으면 한번 돌아오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자 이거 이거 김윤준 선수 지금 죽었다 혼돈다 싸움이거든요. 김윤준이 많아 보여요. 자자자자 죽었다로 지금 진영아 뒤에서 색이 너무 있고요. 색이 더 아 진영아 진영아 선수가 세계랑 같이 합쳐서 싸웠어야 됐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멀티 둘 다 똑같이 따라가야죠. 왜냐면 진영아도 지금 여기서 추가 다 한 사람이 드라곤 안 보고 리버 리버를 갔어요. 그렇죠. 둘 다 이제 리버를 가는 판단을 해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김윤종 선수 스타일상 또 소금 셔틀을 굉장히 잘 쓰는 선수거든요. 소금 셔틀을 무조건 누를 것 같습니다. 김윤종 선수가. 자 일단은 먼저 멀티를 간 쪽 진영아고요. 일단 진영아는 무조건 여기서 방어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일단 한 타이밍에 드라곤을 잃어가지고 지금 한 번만 더 약간 드라곤을 한번 손해보게 되면 리버가 빠른 쪽으로 뒤집히거든요. 맞습니다. 리버 드라곤을 한 마리 뚫릴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최고 해설위원 말대로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왜냐면 지금 앞마당 멀티가 김윤 선수보다 한 템포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를 하면서 이득을 봐주는 그런 스타일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김윤중은 셔틀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셔틀로 피해를 무조건 줘야 되고요. 무조건 진영하는 8런을 일단은 서틀 위치에다가 8런을 지으면서 오늘 경로에다가 그렇죠. 이런 판단을 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로보틱스 리버 소프트웨어를 빨리 올린 건 김윤종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업 셔틀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거 5점을 끊어먹어주기 이거 지금 진영아 지금 5점을 끊어먹어주려고 지금 5점을 드라곤 소수 드라곤을 지금 자꾸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은 지금 진영아도 김윤중이 앞마당에 올라간다는 거 봤고요. 근데 14를 김윤준도 못 가는 게 5점으로 다 보고 있다고 예상을 하거든요. 자 지금 김윤종 선수가 원리버 먼저 찍고 그리고 후속타로 셔틀을 먼저 찍을 거거든요. 이러면서 공격 가는 척 하면서 속업 리버 셔틀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게이트가 한 개가 더 많은 쪽은 진영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저거 5점 뭐죠? 저거 그렇죠. 일단 상대의 빌드를 일단은 다 보고 김윤중은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초반에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3멀티를 가져갈 때 타이밍을 누가 다 빨리 잡느냐. 그렇죠. 자 이것도 지금 앞마다 뽕뽕기가 될 수가 있고 한쪽은 지금 그냥 멀티를 가면서 안전하게 방어적으로 할 수 근데 있어요. 지금 김윤종 선수가 2게이트 이후에 4게이트가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자 일단 먼저 나가자면 진영아예요. 게이트가 지금 하나 더 많은 거는 진영아 선수기 때문에 쇼트를 안 뽑아줬어요. 2리버를 먼저 뽑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속업 셔틀 100%입니다. 정말 100%고 이거는 막기만 하면은 속업 셔틀 타이밍 나오거든요. 자 근데 5점으로 이거 미리 봐야지 이거를 약간 좀 미리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셔틀 내가 볼 때는 셔틀 앞마당 한번 들어갈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앞마당에 5점으로가 지금 진영아 5점으로가 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5점으로가 없네? 그러고 지금 드라곤 없는 거 봤어요. 이거 한 방만 딱 쏘고 태우면 되죠. 이거 김윤준 바로 가야 됩니다. 지금 아둔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김윤준 선수가 지금 아둔도 안 올라가고 지금 게이트도 굉장히 느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속옷 셔틀이거든요. 이거는 자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게 김윤준도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상대는 원리버입니다. 원리버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윤준으로 셔틀 나왔죠. 투리버죠. 이거 내가 볼 때는 입구를 좀 잡을 필요성 그렇죠. 나와야죠. 입구를 좀 잡을 필요성이 있어요. 자 입구 잡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3멀티로 누가 더 빨리 가냐. 근데 진영아 선수가 뽑기예요 이거. 아 진영아 선수가 지금 무리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아둔 테크도 빠르고 그리고 포지도 빠르고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조금 있다가 차이가 많이 날 거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진영아 선수. 자 진영아는 지금 칼을 내들었어요. 지금 앞마당으로 뽑기. 근데 이제 김윤중 지금 본체 게이트 몇 개까지 올라갔나요? 그게 지금 중요합니다. 김윤중 선수는 지금 게이트가 4개밖에 없거든요. 지금 자원차가 많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아 5점은 이게 소수하게 약간 좀 피해입니다 이게. 그렇죠. 왜냐면 자 나가면 안 돼요 김윤중. 지금 드라곤이 저기 위쪽에 있는 줄 알고 지금 5점을 보고 위쪽에 있는데 나가려고 그랬는데 저기 한 부대가 또 있어요 앞마당에. 근데 이게 피해가 되는 게 뭐냐면
김윤정이 답답한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 김윤정 선수가 지금 아주 올라가고 있죠. 지금 테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자리를 먼저 잡으면 무조건 압박감을 느끼죠, 김윤정. 그렇죠. 왜냐하면 자리를 먼저 잡으면 이득을 보는 싸움이 되는 게 언덕을 잡지 않습니까? 보스가. 그렇죠. 입구를 잡고. 이거는 지금 몰래 멀티를 그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진영화 선수가 시합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영화 선수 이렇게 압박하면서 세 번째 멀티 가져가게 되면은 김윤정 선수는 황급해질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볼 때는 김윤종이 여기서 한번 이거는 3멀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일단은 투리버 그 다음에 물량으로 한번 뚫어버리겠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김윤종 선수가 물량도 잘 안 나오고 지금 태코도 굉장히 느리고 좀 약간 좀 어정쩡한 상황이 됐거든요. 세 번째 멀티도 지금 진영화 선수가 훨씬 빠른 상황이고요. 네 면상처럼요. 자 일단은 자 5.5층 봐요 저트 가는 거 봐요. 만나요 단장이에요. 만났어요. 봤어요. 그러면 자 판단 김윤종 이거 좀 뒤로 자 이거 잡아주는 판단도 잡아야 돼요. 잡았어요. 김윤종 선수가 지금 소금 셔틀을 이제 눌렀는데 이러면 이제 김윤종 선수 타임이 되죠. 자 이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셔틀이 잡혔기 때문에 리버 컨트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김윤종 지금도 가야 돼요. 그렇죠. 김윤종 선수 타임이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왜냐면 세 번째 멀티가 굉장히 늦거든요. 자 셔틀이 있는 쪽은 김윤주 또 소구까지 됐어요. 근데 지금 진영화 선수가 정말 베테랑답게 하이템플러를 뽑았다는 거, 이거는 들어갈 때 스톰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으면은 들어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일단은 지금 3멀티는 빠른 쪽을 진영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 이득을 먹어줘야 되고요. 속옷도 찍었거든요. 그러면 피해를 줘야 됩니다. 피해를 줘야 돼요. 지금 셔틀은 짤짤이라도 다든지 리버 짤짤이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아 셔틀 나와버렸어요. 이거 지금 김준중이 너무 답답한데 왜냐 멀티가 빠르기 때문에 게이트 차이도 날 것이고 지금 먼저 들어가자니 너무 불리하다. 이거 대박은 내줘야 돼요. 이거 대박 못 내면은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아 근데 이거 바로 가. 자 속옷 셔틀이에요. 속옷 셔틀이에요. 이러면 김윤종 선수가 굉장히 불리해지죠. 왜냐하면 지금 조합 자체가 하이템플러를 갖춘 진영화가 좀 유리하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게이트도 지금 진영화 선수가 많고 세 번째 멀티도 지금 진영화 선수가 빠르고 물량 자체도 지금 진영화 선수가 많기 때문에 김윤종 선수는 칼을 빼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칼이 어떤 칼인지 소금스 투셔틀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판단이거든요. 업그레이드 영업 업그레이드로 차이 나는데 그렇죠. 이게 만약에 2억까지 갔을 때는 차이가 심합니다. 푸푸전에서는 업그레이드 싸움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 정말 중요하고요. 자 일단은 지금 조합이 완벽하게 갖춰졌는데요. 와 진영화 선수 물량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거 중요한 게 김윤종은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서 투셔틀을 뽑아가지고 견제를 갈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그냥 물량으로 쌓을 때는 무조건 완패입니다. 그래서 리버로 하이템플로 점사를 잘해야 돼요. 이거 중앙에서 한방 싸우는데 이거 진영화 선수가 유리해 보이거든요. 자 이거 이 전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잠시만요. 이거 이 전투가 김윤종이 잘 싸운 것 같은데요. 김윤종이 좀 잘 싸웠긴 하네요. 자 전투 들어가죠. 근데 물량 차이에서 와 김윤종 선수가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 게임을 퍼펙트하게 졌거든요. 이거는 와 진영화가 미쳤습니다. 존나 잘합니다. 아니 김윤종 선수가 지금 이거는 그냥 멀티 싸움이랑 실력 싸움을 그냥 바로 그냥 발렸네요.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하고 졌어요 김윤종 선수가. 그냥 무난하게 진짜 5대5였는데 네. 그냥 실력과 그냥 와 피지컬로 그냥 눌러버리네요. 와 진영화 승자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누구 됩니까? 이몽규 대 진영화인데 승자전은 또 이몽규가 가장 잘하는 또 투혼이거든요. 또 진영화 선수는 또 저그전에 또 전평나 있는 선수기 때문에 진영화 저그전을 굉장히 잘하죠. 그렇죠. 지금 진영화 선수는 세종전 말 존나 안 나온다 오늘. 자 여러분들 누가 해설 이겼습니까? 자 여러분들 자 우와! 힘내라 봉준아. 아 봉준이 팬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아 근데 나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제가 졌다고요? 아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말이 잘 안 나와요 진짜로. 오늘 잠을 좀 많이 못 자가지고. 아 와 감사합니다 천국에. 진짜 고맙고요. 자 그러면 대박 경기가 있습니다. 승자조 그렇죠. 이봉규 대 진영아. 근데 김윤종 선수도 이제 패자전으로 갔는데 최우성 선수도 또 메카닉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진짜 죽음의 종기에 패자조도 최우성과 김윤종. 그렇죠. 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스타리그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반드 365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반드 365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반드 365 남자 화장품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김봉준은 또 입냄새 때문에 여기서 치약도 쓰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보시면 남자 향수, 남자 로션 쓰기. 심장도 아닌가요? 대박. 뭐라고요? 진짜 닮았네. 야, 진짜 숙정만 이렇게 생겼어. 왜 웃죠? 아씨 이뻐서요. 아 지금 심장 누나 비하신 거예요? 아니 심장 누나 닮았다고요. 진짜 심장 누나 이 이쁜 거예요, 여러분. 매력적이잖아요. 네. 매력적인 여자. 여러분들 우리 반트 365에서 우리 화장품 이런 거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는데 정말 쓰면 바로 물광 피부 처럼 됩니다. 또 이제 치약 쓰시면 바로 김봉준처럼 바로 인내세 퇴치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많이 우리 365 화장품 많이 좀 사랑해주시고 많이들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트가 남자한테 사랑받는 이유가 스킨로션을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그게 올인원 제품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번씩 둘러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